안녕하세요, 치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제가 드디어 이 쇠고기 미역국 라면 이걸 한번 먹어볼 기회가 생겼어요. 사실 봉지라면하고 컵라면하고 좀 뭐 면발의 굵기 뭐 맛이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프는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드디어 한번 먹어보게 됐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끓는 물 2분밖에 안 되고 스냉면이 끓는 물에 2분이면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로 1분이면 됐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도 1분에 된다고?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기 면을 열어보면요. 와, 여기 뭐 쇠고기, 콩고기겠죠? 콩고기고 여기 다 미역건더기예요. 미역건더기고 그리고 여기에 액체스프가 있어요. 액체스프 한번 뿌려볼까요? 네, 지금 액체스프 뿌려보니까요, 지금 이게 액체거든요. 막 뭐 간장하고 뭐 미역향 뭐 이런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일단은 제가 배가 고픈 관계로 빨리 물을 넣고 1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도록 하겠어요. 자, 전자레인지에 1분만 갔다 왔는데 이게 1분만 그 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이게 미역이요, 미역의 양이 순식간에 이 정도까지 들어왔어요. 이게 미역의 양 때문에, 이것 때문에 1분만 하라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진라면도 1분이면 되나? 하여간 뭐 미역국 라면이니까 한번 미역 붙어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. 뭐 미역은 무난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미역, 아, 국물을 지금 여기서 바로 마셔본다는 게 조금 입이 될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는데. 뭐 면발은 되게 쫄깃하고요. 아, 근데 이거 국물이 좀 먹어보고 싶은데. 국물은 조금 제가 좀 먹어보고 좀 식으면 마셔볼게요. 입이 될 것 같아서 화장 주의해야 돼요. 야, 정신없이 면하고 미역 혼자 먹다가 지금, 근데 미역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 국물, 제가 중간에 국물 안 마셨는데도 국물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. 지금 그리고 요 안에도 지금 미역건더기 가라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? 한번 이제 국물을 마셔볼게요. 아야, 야, 아직도 안에 미역건더기 있어. 아, 근데 아 진짜, 아니 이런 맛 어떻게 구현해냈지? 와, 지금 그 뭐냐 그 휴대용에 편의점에서 즉석밥 있잖아요. 아, 그거 같이 살 걸 왜 안 샀지? 약간 그런 생각 들고 있어요. 지금 밥 말아 먹고 싶었어. 하지만 지금 음식한테 밥 말아 먹으면 얼굴이 붓겠죠.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서 좀 참고 차에 집에 가서 네, 커피를 마시는 걸로 하겠어요. 자, 그럼 여러분, 저는 이거 그 국물 마저 다 비우고 근데 진짜 그 딱 그 쇠고기 미역국에서 나오는 딱 이 약간 그 고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기 둥둥하고 거기에 딱 여기 지금 면에 쌀가루가 있어요. 이 쌀가루가 들어간 이유가 딱 지금 요 국물 색깔이 그거거든. 그 뭐냐 미역국에 그 밥 말아 넣었을 때 그 색깔이거든. 진짜 여기까지 다 녹였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유비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안녕.